오늘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시키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이제 복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직접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이 이제 1장에 이제 세 번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그 주의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유일한 복음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직이라는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을 때 첫 인사말로 그 복음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장 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없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다른 복음 없이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유일한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오늘도 최고로 누려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이번에 그 이번 주 동안에 이제 포럼 하는 분들 포럼 들으면서 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분이 그 특히 이제 박경희 선생님이 이제 포럼 하는데 특히 오늘처럼 이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다가 우산을 누가 씌워주는데 그 우산을 자기는 안 쓰고 싶은데 자꾸 쓰라고 그래서 따라오면서까지 쓰라고 그래서 자기가 비 오는 날 막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앞만 보고 막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 집까지 너무 불안해가지고 오는 길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왜 뛰었지? 뛸 수도 있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어.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왔지? 자기 과거를 과거에서 온 이 불안이 어디서 왔지? 이걸 생각하면 자기 상처에서 왔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 상처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과거가 이제 감사가 되었다는 그 포럼 듣는데 너무 많이 이제 제 마음에 지금 와닿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 상처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그 가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포럼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 숨겨져 있고 또 우리 감춰져 있고 또 포장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도 막 행동도 막 이것들이 막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이렇게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거든요. 복음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갈등 속에서 자꾸 오니까 그래서 그 경희 선생님이 그 치유되었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생겨나잖아요. 앞으로 가는 길에 참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겨야 되는데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요셉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르게 이렇게 노예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예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오해를 통해서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세계복음화하는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인물로 세우시기 위한 모든 게 치유의 과정이었거든요. 말 함부로 했던 거, 자기가 가정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치유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상처를 넘어서 원한을 품고 삽니다. 이 원한을 품고 사니까 그 악한 마음이요 불쑥불쑥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저는 그 서울에 그 갔다 왔는데 그 가는 그 전날 그 여의도에서 그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칼부림 사건이라고. 어느 그 30대 초반 먹은 이 남자가 길 가는 남성들을요 이 찔러 죽였어요. 그것도 14명이나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직장 상사였거든요. 직장 상사였고 같이 오는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장 후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있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회사가 그만두고도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상처를 치유 못하고 원한으로 결국에는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다 여러 사람을 찔러가고 결국 14명까지 찔렀는데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선하게 생겼었나 봐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너무 놀랬고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현장 검증하는데 너무 손을 떨고 마음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결국엔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편드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가졌던 그 상처가 결국에는 골마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40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이게 눈을 떴는데 이 비가 오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일에 신발이 젖으니까 신발이 젖으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길 걸으면 신발이 이렇게 축축해지잖아요. 그 축축해지는 그 발이요 저를요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울 가는데 신발이 젖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찝찝하게 서울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눈을 뜨니까 비가 와가지고 또 신발이 젖겠구나. 지난주에 새 신발 신고 갔었는데 오늘도 새 신발 신고 가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서울 가는데 좋은 신발 신고 가야 하잖아요. 이런 저런 것 중에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젯밤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중훈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오늘도 대구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오늘도 내 옆에 누가 앉겠지 그리고 서울 가서 또 택시를 타고 가겠지 그래서 만나고 끝나고 다시 오겠지 또 택시를 타고 오고 이러니까 한 여섯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또 여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섯 개를 준비했는데 그 밤에 원래는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항상 밤마다 항상 이렇게 그걸 하면서 잠들었던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걸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취미 생활 있잖아요. 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거 하면서 맨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 생각하고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오늘 어젯밤에 이제 그걸 준비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잠들고 일어나서 그걸 보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집중훈련 기간이니까 또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훈련만큼이라도 한번 내 스스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내가 가는 그 걸음에 다른 게 필요하겠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복음 들고 가는데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힘을 주고 또 은혜를 달라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한 주 동안 서울에 조은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카톡을 하는데 주로 조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지난주에 그 서울에서 이렇게 복음 들었던 그 김선영 씨라고 있어요. 나이 37인데 이 임신을 한 3개월 된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복음 듣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대구로 내려오는데 조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럼 내가 한 주 동안 저분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해야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죠.
어떤 팀 사역을 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팀 사역을 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그때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자기도 이제 그 자기 가족 친척에 찾아가가지고 동네 주변에 있나 봐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고 또 한 분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듣길래 오늘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초청을 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김선영 씨도 오고 그분도 오고 같이 오늘 다락방을 할 거니까 아시고 늦지 말고 오시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갈등이 싹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이런 또 내 원래 숨은 체질 그 원래 나의 모습이 또 드러나면서 또 오늘 또 좌절하고 좌절했다가 또 그래서 내가 또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물인 줄 알고 또 이렇게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마치 어저께 퇴원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다락방에 참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이제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내가 이 병원에 퇴원을 해야겠다 이러니까 다 나와서 퇴원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다락방을 가야 된다 이러니까 불신자가 그 다락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락방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다락방이 이제 강북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왜 다락방이 있지? 다락방이 뭐지? 니도 한번 와봐라 이러니까 그 다락방이 크나? 물었대요. 그래서 다락방 니 앉을 만한 게 있다. 니 앉을 만큼은 있다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뭐지? 그럼 뭐 하는 데지? 다락방에 왜 가지? 가보면 안다 이랬는데 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자기 아는 만큼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지 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하루가 돼야겠다 오늘 다짐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육입니다. 육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와닿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육이 아닌 참으로 영적인 또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한 개인이 복음 받고 나아가는 시간표와 이 전도자의 삶까지의 응답의 시간표가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 응답받고 전도자의 삶까지 가는 걸음이 이정표가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개인과 또 한 지역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냈던 그 애통함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절실함이 오늘도 우리의 안에 오늘도 새겨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참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또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이 구원 때문에 또 전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들이 40일 집중 훈련 기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또 상한 감정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치유된 그 간증을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개인이 복음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표 속에 앞으로 전도자의 삶까지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늘도 결론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